아니 안건조정위원장 누구니 누구니 하다가 위원장을 걱정해가지고 30분 걸었어요. 한마디씩 하고 이걸 통과시켜요. 위원장 30분 일단 지금 이게 됩니까 이게? 자 혼자 다 해요. 나시고 가나보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야 진짜 이게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아 정말 진짜 야 이거 보자보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호영 의원님, 네, 주호영 대표님, 예,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내일 오고 떠났어 이거. 뒤에도.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알았어요 이제. 이제부터 오늘부터 법사위가 없어요. 자, 민주당 혼자서 열린 민주당 같이 모든 것을 통과시키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다 하세요. 돈 만들었다가 바꾸고 만들었다가 이제 민주당이시죠? 야, 나가고 민주당! 민주당 국회가! 자, 더불어 독재하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이거 맞을 거예요! 오늘부터 무사히 없습니다! 자, 가,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인간들도 아닌, 인간도 아닌 사람들하고 뭔 대화를 하는 거지? 양심도 마음대로 못해요! 더 이상 자유 없어, 이제! 위원장 사과만 하잖아, 사과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게 노상양도지, 이게! 가시죠! 국회에 이 어두운 면을 보게 해드린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이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간사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장에 각 의원들 책상 앞에 있는 붙어있는 명패를 모두 떼어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반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야당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독재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깨야 합니다. 이게 민주입니까? 어떻게 야당이 이야기하는 걸 한마디도 안 들어줍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을 시행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온갖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이런 짓을 여러분 국민들이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디어 공수처 해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줄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오늘 공수처법을 이렇게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아무리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거 피해보려고 공수처 만들어서 자기 사람 내려고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지만은 역사 이래로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수단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구나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토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분노하고 함께 골격합시다 여러분!